안녕하세요. 산골여행입니다. 오늘은 식물 재배를 좋아하시는 농부님들의 특권을 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산모작으로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 살짝 꿀팁을 드려볼까 합니다. 농사도 계획과 설계를 잘해야 시기를 놓치지 않고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답니다. 그럼 산모작 하러 출발해 볼까요? 이곳은 작년 여름 8월에 쪽파를 심어서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아낌없이 쑥쑥 뽑아서 맛나게 먹었습니다. 쪽파는 월동을 하고 봄에 땅이 해동되면서 새순이 쑥쑥 자라기 시작하고 포기 숫자도 마구 불어나서 쪽파 종자 한 개가 쪽파 종구 100개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쪽파 바로 옆에는 풋마늘을 먹기 위해서 쪽파와 같은 날 마늘을 심었는데요. 풋마늘도 촘촘히 파종해서 소금으로 먹고 이렇게 남아서 통마늘로 여물고 있습니다. 쪽파 종구는 여물어서 뽑아내었고요. 마늘은 조금 더 여물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마늘 수확하지는 않았지만 들깨 씨앗을 파종해서 발화가 잘 되었습니다. 쪽파 1모작 수확했고요. 들깨 2모작이죠. 들깨는 모종으로 뽑아서 다른 밭에 심어줄 거고요. 모종을 드문드문 남겨두고 깻잎으로 여름 내내 먹다가 김장 채소를 심을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3모작이 되는 거지요. 저는 쪽파를 수확한 자리에 들깨 씨앗을 파종을 했지만 다른 작물을 심을 수도 있습니다. 여름에는 나물이 귀한 시기입니다. 메밀 씨앗을 구입해서 파종을 하거나 얼갈이나 열무를 파종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채소는 차조기인데요. 쪽파 종구 수확하기 전 쪽파 사이사이에 차조기를 키워서 이만큼 자랐습니다. 그리고 쪽파 가장자리에 서리태 콩을 심어서 서리태 콩도 요만큼 자라고 있습니다. 이곳은 곧 수확하게 될 마늘밭입니다. 저는 산모작을 하기 위해서 마늘밭 사이사이에도 씨앗을 파종을 해놓았습니다. 마늘 잎들이 아직은 싱싱하지요? 마늘 뿌리 쪽을 들여다보면 이 속에서 옥수수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밭을 최대로 활용하고 산모작을 하기 위해서는 수확하기 전 수확을 앞둔 작물들 사이에 심어서 빠르게 자라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옥수수는 90일이 되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늦어도 8월 중순쯤에는 수확이 가능하겠지요. 김장 채소는 9월에 심게 되기 때문에 시기가 딱 맞지요. 이곳에도 다른 채소들을 심어도 됩니다. 상추나 열무, 루꼴라 등잎 채소들을 심으셔도 됩니다. 이것도 곧 수확하게 될 양파밭입니다. 양파밭 가장자리에 옥수수 모종을 심어서 잘 자라고 있고요. 양파 줄기가 들어눕기 전 양파 사이사이에 강낭콩을 심었습니다. 강낭콩이 벌써 이만큼 자랐네요. 양파와 강낭콩이 같이 자라고 있어도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양파도 잘 여물어가고 있고 강낭콩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양파 잎과 줄기가 바짝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양파가 단단하게 여문 후에 수확을 하려고 합니다. 양파는 땅을 깊이 파지 않고 쏙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강낭콩이 자라는데 전혀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강낭콩은 이모작이 가능한 콩입니다. 이른 봄에 심은 강낭콩은 지금 콩 꼬투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강낭콩은 씨앗을 파종 후 70일 정도면 수확이 가능한 가성비가 좋은 콩이랍니다. 양파를 심은 자리에도 양파 1모작이고요. 강낭콩 2모작, 김장 채소 3모작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저처럼 양파를 수확하기 전 작물을 심지 않고 양파를 완전히 수확하고 이곳에 다른 작물을 심을 수도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여름 휴가철이 되면 상추가 금값이 되지요. 이곳에 여름 상추 씨앗을 파종하거나 모종을 심으면 여름 상추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또 다른 작물을 심을 수도 있는데요. 참외나 수박을 심어도 되고요. 참깨를 심어봐도 될것 같습니다. 참깨는 씨앗 파종 후 90일에서 120일 정도면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참깨 씨앗을 직파한 곳인데요. 참깨들이 파릇파릇 참 이쁘죠? 참깨를 심었다면 비 오는 날 뽑아서 들깨처럼 모종으로 옮겨 심어도 잘 자라고 수확량도 많이 나옵니다. 저는 검정 참깨와 일반 참깨 두 종류를 심었는데요. 지금 비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자랐을 때가 모종으로 옮겨 심기가 딱 좋습니다. 마늘이나 양파, 감자 수확한 자리가 비어 있다면 참깨 모종도 심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곳은 봄에 심은 강낭콩이 꽃이 피고 콩꼬투리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콩 사이에 고랑을 파고 고구마 모종을 심었습니다. 강낭콩을 수확한 후에 잡초를 뽑아주면서 고구마에 북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김장채소 심을 곳이 꼭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와 같은 방법으로 텃밭을 산모작으로 해서 최대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장채소 심을 텃밭이 충분히 여유가 된다면 들깨나 가을 감자, 콩 종류 서리태나 백태, 고구마 등을 심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수수와 고구마는 7월에 심어도 수확까지 가능합니다. 옥수수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7월에 옥수수도 꼭 심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늦가을의 옥수수 맛은 시중에서 맛볼 수 없는 달콤한 옥수수를 맛있는 간식으로 선물 받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작물들 외에도 완두콩을 수확한 자리도 있고요. 더 다양한 빈 공간들이 생기는 계절입니다. 6월은 작물들을 수확할 수도 있는 달이고요. 다양한 종류의 작물들을 파종을 해야 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텃밭 활용 잘하셔서 풍성하고 건강한 식탁으로 행복한 시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산골여행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는 길에 산골여행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응원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Thank you.